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2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전망하면서 아바텍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LNF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권 차장님. 외국인과 반도체가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낙관적인 전망 가져도 될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뭐 낙관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요. 다만 속도는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표결을 앞두면서 경계감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좀 하락을 주도를 했나라고 보면은, 물론 이제 실적 컨센서스라던가 이런 것들 잘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그동안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정말로 놀라운 실적들을 앞으로도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랬다가, 간밤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2.7%의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과연 기술주 중심의 상승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질 수 있을지 이런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제도 반도체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세를 이어나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런 시세의 어떤 상하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인들은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연말 정도, 작년 연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특히나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닉스까지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성 있게 이어지는지 여부 오늘 장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의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완벽하게 다 온 게 아니다 보니까 100의 유동성에서 반도체만 집중하다가 한 20, 30 정도를 빼서 다른 섹터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도체 약세가 오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 주에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이제 2600선입니다.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새 2600포인트에 다가서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죠. 그동안 뭐 반등에 따른 뭐 매물도 어느 정도 초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 제 생각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의 수준 2500포인트 상단에서 버텨주게 된다면 이번 여름에는 2700포인트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2차 전지가 연초에는 강했고 그다음에는 반도체 쪽에 자금이 들어오다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은 아직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해서 몇몇 가지 난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타결이 될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금리 동결이라든지 추후에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주가 상승, 시장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장이 눌림을 받거나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2600포인트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장 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를 크게 매도하고 나간다라면 좀 더 조정
변동폭이 깊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호 차장님.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전액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과 관련돼서 이제 첨가제 이런 종목이 되겠죠. LIPF6라는 전액 첨가제인데요. 이쪽이 지금 미국 주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상당 부분을 아직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이 다시 한번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를 일단은 막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미국 쪽은 전기차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소득공제라든가 반도체였던 관련돼서 이 생산을 미국 내에서 했을 때 그리고 광물 요건들을 지켰을 때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이제 상정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향 수출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보면은 스틱하고 BMW 인베스트 쪽에서 덕산 일렉테라 라는 기업에 65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게 21년도에 전액 첨가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이쪽이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물질들이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동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전액 관련된 첨가제라는 기업들도 반드시 그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중국을 왜냐하면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무리 중국이 많은 밸류체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들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이 후성이라는 업체는 전액 쪽의 첨가제 LIPF6 쪽의 공장을 두 배가량 증설 하는 부분들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가운데 실적에 개선되는 속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광물이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을 사용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중국의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더 광물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차별로 올려가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얼마나 이 업체가 수혜를 빠르게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후성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지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아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식각 사업이 주 사업인데 지금 MLCC 쪽에 대한 성장성도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2분기 때 이제 업황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아바텍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24년도에는 뭐 북미향 고객사에 대한 OLED 관련 매출도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뭐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디스플레이와 MLCC 양 사업부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이 아바텍이라는 기업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바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